근데 나 어디 가면? 어, 무슨 거? 아, 오늘? 나도 치매 걸려? 예방하는 방법 없을까? 있지.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시면 치매 예방 방법 확실히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혼종좀 가게 왔어요. 이게 아닌가? 아이고, 이 노릇 또. 치매, 혹시 나도? 걱정되신다고요?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금물.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센터 안에는 어르신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노래와 율동도 함께 따라하면서 정말 신나 보이시죠? 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향상, 레크레이션, 음악, 공예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치매 안심센터라고 쓰여져 있어서 들어왔거든요.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아, 치매 안심센터는요. 첫 번째로는 치매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매가 있으신 분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생활도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어르신들만 받아야 되는지 또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 좋은 질문이세요. 예전에는 만 60세 이상만 좀 치매 많이 걸린다 생각해서 60세 이상만 검사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막 50대부터 이미 치매를 걸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네. 이제는 나이 상관없으시고 그냥 무조건 오시면 저희가 검사 가능하세요. 그래서 다겸 씨도 치매 검사를 해봤는데요. 정해진 검사 형식에 따라 진행하는데요. 오, 엄청 진지하네요. 아직 건강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들 텐데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검사 정상이시니까 앞으로는 혹시나 치매가 걱정되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드릴 건데요. 검사를 마치고 센터에 등록하면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과 생활 습관을 알고 실천하는 건데요. 치매는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치매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고혈압이나 당뇨랑 동일하게 예방을 하지 않고 질환에 걸리게 되면 치료제라는 건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다. 고혈압을 조절하는 약이고 당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치매도 정신 증상이나 이제 인지 기능을 조금 더 유지시켜주는 치료제값밖에 아직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센터에서는 치매 검사를 통해 이용자를 위한 눈높이 맞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머나, 곱게 색칠하고 계시네요. 색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능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색칠을 하는 게 두려워하는데 이제는 색칠을 하면서 편안해짐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느끼면서 구성을 하다 보면 후두엽을 강화를 시켜주고 후두엽 뒤에 있는 기억을 관장하는 해막까지 강하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처음에 도전이 힘들기는 하지만 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우와, 정말 멋지네요. 같은 그림 도안이지만 저마다의 개성이 물씬 풍기는데요. 혼자 있으니까 되게 그냥 불안하고 항상 우울했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내일은 보건소 가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거 뭐 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너무 좋아요. 선생님 오면 항상 웃고 예 운동시키거나 에너지가 듬뿍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엔 운동 타임! 신나게 몸을 움직이는 거 우리 뇌에 너무 좋겠죠?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 맞춰 함께 몸을 움직이다 보면 몸 튼튼, 마음 튼튼, 인지 기능도 쑥쑥 올라가겠네요. 21,
이번엔 다리를 쭉 스트레칭하면서 빠지거나 더해진 숫자를 알아맞히는 건데요. 동작하랴, 머리로는 숫자도 챙기랴, 몸과 마음이 바쁩니다. 자, 아까 21에서 30까지 하는 부분에 빠먹은 숫자가 있어요. 무슨 숫자 빠먹었나요? 다겸 씨 스트레칭에만 너무 신경 쓴 것 같네요. 20이 안 한 것 같아요? 20이 아니면 24. 20이 아니면 24? 숫자 하나도 안 빠먹었습니다. 아, 오, 그냥 5를 그대로 다 했습니다. 유도신문에 넘어갔어. 이번엔 색색깔 계란판이 등장했네요. 색깔을 지정하면 그 자리에 공을 옮기는 건데요. 이게 또 만만치 않아서 은근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다겸 씨 잘하시는데요. 이런 운동하면서 그 어르신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한 칸 한 칸 옮기면서 내가 손의 흔들림이 없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좋은 속은 운동이고, 노란 색깔만 하십시오, 초록 색깔만 하십시오, 파란 색깔을 하십시오 하면서 색 인지가 들어가면은 후두력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까지도 향상을 시켜주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복합 운동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네요. 무엇보다 누구나 쉽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어 호응이 크다고 합니다. 아니 오늘 해보라는 어떤 업데가? 너무 안 좋아. 나는 몸이 내경색으로 좀 쓰여질까 이래 했는데 여기 오니까 좀 활기도 찼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만 여기만 그냥 오고 싶어. 마음이 많이 명랑해지고 많이 진짜 차분해진 느낌이 들어. 우울했었는데 우울한 것이 다 없어지고. 치매는 발병된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매에 대한 걱정이나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겠죠. 치매 함께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치매 예방. 우리 함께해요. 뇌신경 체조 시작! 이마 두드리기, 볼 두드리기, 입술 두드리기, 턱 두드리기. 팔, 팔, 팔. 위로, 위로, 위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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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치매 예방 건강 박수, 주먹 박수, 합장 박수, 손끝 박수, 달걀 박수, 손바닥 박수, 손등 박수, 손목, 손목, 손목 박수, 뒷목 박수, 뒷목 박수, 박수 끝!